지난 36년 동안 실리콘밸리에서 벤처를 하고 미국에서 생활하던 일을 갖다가 그냥 그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그 기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. 미국 동부의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컴퓨터 공학 석사를 이제 공부하고 여러 회사에서 이제 엔지니어도 일하고 마케팅 쪽으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. 저와 같이 일하던 엔지니어 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한국에서 유학 오신 엔지니어 윤혁월 씨라고 같이 MySimon.com이라는 회사를 2만 5천 불에 저희 그 저금했던 그런 돈으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.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이 Intelligent Agent Software라는 기술을 만들어서 더 많은 점포에서 이렇게 가격을 갖다가 비교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. 98년도 초에 시작했는데 불과 한 18개월 만에 4차에 걸쳐서 한 3천만 불의 벤처 캐피탈을 받았어요. 그 실리콘밸리 이렇게 생태계를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글, 페이스북 너무나 많은 회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이노베이션 엔진, 이노베이션을 갖다 이끌어나가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스티브 잡스나 마크 저커버그나 이런 그 엔지니어, 이 기술 전문가들, 발명가들 그분들이 아주 그 기업가 정신 그리고 이런 개척자 정신 실패하더라도 또 만들어보고 다르게 만들어보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 실리콘밸리에 이런 혁신을 그 가져다주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.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많은 리더가 되시기를 저는 간절하게 기원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이런 오리지널리티, 개성을 살려가지고 그 분야에서 잘하시면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